그러면은 이제 암호로 파티. 어, 나 그 암호 까먹었냐? 어,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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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알아 기억나? 따라할 수 있겠어? 따라할 수 있겠어? 나 이거 배워왔거든. 어, 그만 못해? 어, 오늘 하면 내일 할 수 있겠어? 그러면 좀 동안 동반랑 같이 할게. 알았죠? 자, 암호로 파티 한번 신나게 또 가볼게요. 자, 가자. 에이. 났잖아. 그럼 그것도 한번 더 할까요? 그 집어 어때요? 그 집어 이재성 가수님의 그 노래 아세요? 좋아요. 좋아요? 어, 그럼 한번 더 그거 합시다. 어, 진짜 이거 재밌더라고요.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춤추니까 다른데 보이고 재밌고 하는 나도 재밌고 같이 하는 우리 같이 우리 다른 분들도 재밌고 그러더라고. 자 마이크 잡고? 아 그래요? 누가 그래? 아 뭐?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? 성량이 그만큼 풍부하시니까. 아, 풍부하시니까. 자 그러면은 그 집아 어, 한번 가자. 어, 혹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잡수시고 싶은 생각 없으시죠? 네! 누가 그래? 어, 그래요. 여기 사주고 싶으신 분들만 사주셔. 어, 우리 삼촌 사주신데 우리 그 이쪽 커플 이쪽 커플 혹시 뭐 잡수시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?
여 하나에 3,000원, 두개 5,000원. 네. 여기 와서 뭘 먹겠습니까? 여세라도 하나씩 사주시면 좋지. 자, 그 집 앞 한번 가볼까? 안 잊어 먹었으면 되는데. 한번 내가 보여줄게, 앞에서. 자, 그 집 앞 가자. 하나 보겠다. 언니들이야. 그래서 그거 주라. 진이. 진이하고 주홍구씨 주라. 이 노래 알죠? 우리 언니들 알죠? 딱 요시된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.
그러면 진이랑 주은국씨 하고 또 놉시다. 아유, 그래도 많은 것보다 이렇게 몇 안 계실 때 이렇게 한 분하고 눈 마주치면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마음 편해요. 사람들 많은 건 정신이 없어. 얼굴을 후각해갖고 뭐 팔을 이렇게 생각 못해 안 가지. 진짜 그렇거든요. 다 똑같을 거야. 사람들 많아 봐. 정신없이 막 후다닥닥 하고 뭐 팔고 후다닥닥 하고 팔고 이러니까 정신이 없다고. 아, 미안해서. 아우, 고마워요. 우리 멋진 오빠. 고마워요. 네네. 진짜 멋지다. 혹시 여기, 우리 담당이 사시는 분들이에요? 아, 그니까, 혼자 앉아있을 때부터 다 갔어요. 멋쟁이 오빠들이라니까. 진이! 사주실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. 저희가 배달해드릴 거야. 아이.
예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, 고마워요. 아, 가시면 되도록 박수를 쳐주시네요. 고맙습니다. 아, 이거를, 앞에를 좀 바꿔야 되겠어. 맨날 여기를 놓쳐가지고, 이지랄이요. 괜찮네요. 왜냐면 여기는, 이래도 품바, 저래도 품바. 완벽하면 재미없어요. 한 번씩 당황도 해보고,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, 한 번쯤은 막, 진짜 주눅도 들고 막 해봐야 이런 것이, 예, 진짜 품바 마당입니다. 아, 재밌다. 재밌죠? 우리 삼촌도 막 열심히 저를 찍고 계시네요. 네. 혼자 개인 소장하세요? 아시겠죠? 내가 그런 적이 있거든. 꼴게 찍어갖고 저기 야동 사이트에 보게 올리는 분이 있더라고. 내가 잘 팔릴란가 봐. 자, 그러면은, 기왕에 하는 거 한 번 더 나와서 또 뚫겨요. 인자는 7080. 네, 7080. 저거, 신나게 방황. 그거 한번 가봅시다. 아, 이제 신나게 두들기고 또, 욕감기가 엎어지게 하고 싶어. 놀자. 네. 자, 그러면은, 희나리하고 방황 한번 더 신나게 가봅시다. 아직까지도 많이 나왔네, 시간이. 자, 가볼게요. 우리 신청곡 안 들었죠, 아직?
어, 또 오셨네? 네. 어, 엄청 신나죠, 노래. 어, 어서오세요. 네, 잘해드릴게요. 네. 아, 어디 있다, 이제 오셨어요. 아, 우리 이쁜 언니 아들이 또 오셨네? 어, 자, 어,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네. 어, 그러면, 아까 그 노래 한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다. 이 오빠 뭐야? 어, 이 오빠 뭐야? 하고, 옆집 누나 하면 딱 끝날 것 같아. 어, 그 노래 딱 하고 갑시다. 어, 안 그래도 그 생각이 안 나더라고. 내가 전에도 그랬거든. 내가 행정주나 선전하다가, 어, 저 우리 강아지 노릿노릿 하잖아, 지금. 저걸로 한 주변으로 빨잖아요? 하, 잊어요. 어, 그래요. 어, 그걸 저 들고 나온 거 그냥 잠깐 선전할게요. 이건 행주비누예요. 천연성, 기능성, 비누. 향균력 99.9%. 예, 탈취력 99.9%. 세균을 잡아주고 냄새를 없애주는 신기한 마법의 비누. 예, 우리 아까에 우리 강아지 어, 놀이끼리 한 거 어, 빨면 하얘진다고 한 말이 사실이 될 수도 있어. 어,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얀색 옷 있잖아요. 하얀색 옷, 낙스 넣고 막 우리 엄마들 막 그 뭐야 세수대야 그 옷 세수대에다가 넣고 팔팔 끓이잖아. 하얗게 만들고 세균 죽이려고. 근데 그렇게 힘들게 빨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. 왜? 이건 빨아주면은 냄새도 없어지고 세균도 죽고. 아, 이 오빠 뭐야?
시청자님이 네 고맙습니다. 네 우리 용봉님 고마워요. 우리 이번 주 안 보나 오신다 그랬어? 어 그래 우리 용봉님 보면은 내가 꼭 안아줄게요. 자 시작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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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예, 우리 용봉님 우리 사랑의 후원 감사합니다. 땡큐. 아 오늘 예, 짧지만 또 아주 굵게 걸었습니다. 우리 디엔저 아주 깜찍하고 요정 같고 아주 상큼한 네 우리 윤정 부모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부모가 그 노래 한 곡 하고 우리 진짜 우리 작은 거인 예술단의 우리 쪼꼬미 우리 쪼꼬님 네 우리 윤정 부모님 모시도록 할게요. 얼마나 이쁘고 앙증맞게 도는지 몰라요. 나는 키가 깃다르고 내가 꼭 흐느적 거리잖아. 우리 윤정님 아주 깜찍한 무대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갑시다. 캐릭터님 양의 노래 인연이라 슬퍼노라 마지막으로 할게요.
약간 좀